제가 아는 우리 교회 여집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당뇨와 뇌졸중으로 거동이 어려운 시어머니 모시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자폐아 장애인 아들을 하나 두었어요. 그 삶을 뭐 짜증스럽게 생각을 하면 웃을 날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폐아를 가진 자기와 똑같은 형편에 있는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모이는 사랑부 다락방 순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이 능력하지 못하니까 틈틈이 시간을 내서 무슨 아르바이트인지는 모르지만은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뭐 눈코 뜰 사이 없는 하루하루를 그는 쫓기듯이 살고 있는 집사님이에요. 어떤 때는 너무 짜증스럽고 너무 힘들고 그러니 살맛이 안 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하고는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원망도 하고 하소연도 하는 때가 더러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내 십자가는 내 믿음을 강하게 만들고 내 인격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내가 준 내 프로그램이야. 내 십자가는 내 프로그램이야. 그리고 이어서 성령께서 이런 질문을 마음에 주셨어요. 내가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해야 할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그 질문을 받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이렇게 대답을 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 영생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지요. 맞아요. 이것이 주님의 기쁨입니다. 나의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은 저 자신이, 저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지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러자마자 내면에는 환한 전기불이 켜지면서 어지럽게 늘려있던 많은 잡된 생각들이 정리가 되고 또 기쁨과 고통의 크기와 무게들이 정직한 모습으로 제자리를 찾아갔다는 그의 간증문을 제가 읽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가을에 그는 전도폭발 훈련에 들어갔고 훈련을 마친 다음에 자기와 같이 자폐아를 가지고 씨름하는 안 믿는 부모들을 상대로 전도를 해서 지금은 그 다락방이 계속 번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간증문 끝부분에 이런 말을 썼어요. 이제 새해 전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다시 성령 충만해진 베드로가 되어 현장으로 달려가려고 합니다. 한 영혼을 묶고 있던 결박이 끊기고 어두움의 세력이 물러가는 자유의 감격을 상상하면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도 자기 생애 최고의 목표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두고 사셨고 그 일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혼자 죽음의 길을 떠나면서 염려와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이르는 장장이 긴, 매우 긴 설교죠? 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였고 또 천국의 영광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위로하시는가 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그들을 격려하며 소망을 주셨고 또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 이름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하면서 기도에 참 영광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아무도 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다짐하시면서 너희가 비록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말씀을 끝마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오늘 말씀 보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기도하시기 시작합니다. 17장 모두가 예수님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시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지상의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를 하시고 계십니다. 뭐 꼭 구별된 기도라고 하기는 어렵고 모두가 예수님 자신 그리고 제자들과
교회를 위한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드린 기도라고 해서 이 기도는 몇 가지 별명과 찬사가 따라다닙니다. 요한복음의 지성소라고 하는 별명도 있고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별명도 있습니다. 주님이 처음에 기도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서 1절 우리 볼까요? 하늘을 우르러 가라사대 다같이 한번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의 긴 기도의 첫마디예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을 시간이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드리는 소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소원 가운데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무래도 가장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무엇이겠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드린 모든 기도가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 제일 먼저 하는 기도면 그것은 어느 것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어떤 소원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말로 바꾸면 뭐 이것도 우리말입니다만 좀 쉬운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마 이런 뜻이겠죠. 이 영화롭게 하다는 말은 이 독사조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인데요.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만은 이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저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그분에게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모든 행동이 바로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죠.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 참 드러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바로 영광 돌리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갖고 계신다죠. 그 뜻을 우리가 밝히 드러내면서 그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도록 한다면 이건 모두가 다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배와 고기와 가정을 버리고 한때 예수님을 쫓아간 영웅적인 행동에서부터 시작해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예수님의 손에 얹어주던 소박한 어린 소년의 행동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온 세상에 선포하고 그 하나님에게 영광과 그 하나님에게 찬양과 경배가 돌아가도록 하는 일이면 바로 그것이 독사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된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소원하셨어요. 살아있을 때도 이젠 죽음을 앞두고도 이것만이 예수님의 소원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예수님은 평소에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4절에 나오죠.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 뭡니까?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내가 했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예수님이 성취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바로 그것이 2절에 말씀하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영생을 주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라고 시킨 일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주님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것은 이 세상이 영생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여기에 영생이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럼 영생이 뭡니까?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안 죽는 생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죽는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은 지옥에도 있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도 영생합니다. 그러나 지옥의 영생은 저주입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요. 살만한 가치가 없는 생명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영생은 뭐냐? 이것은 오래 살고 뭐 영원히 산다는 그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이 갖고 있는 질입니다. 어떤 질을 가진 생명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살만한 가치가 있는 영생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최상의 질을 가진 생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생명은 최상의 질을 가진 생명입니다. 거기에 영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만족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원한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원한 사랑이 있습니다. 살만한 가치가 있는 생명, 그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영생을 이 세상에 주시는 일을 책임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3년 동안 그 일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 쏟아서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신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유일하시고 참되신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막연히 안다고 할지라도 진짜 그분을 아는 길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길로 우리에게 방법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의 보내신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예수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알면 누구를 아는 것이요?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안다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머리로 뭐 약간 인지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생의 영생, 자기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겼어요. 네가 나누어 주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다시 말하면 아들을 알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뭣도 없어요. 영생도 없어요. 생명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각 촌과 각 성으로 다니며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신 이유가 뭡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세상에 알려줌으로써 모든 사람이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열심히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선언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이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 있는 형제자매 있습니까?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예수의 이름을 들으십시오. 듣는 순간 살아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음성을 들은 니고데모와 같은 지체 높은 사람들을 위시해서 수가성의 창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시킨 이런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는 것이고 세상에 영생을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려주어야 되니까 자기가 세상에 와서 나를 보라 나를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인 것을 알 것이다 하고 막 열심히 알려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다 일을 잘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일이 남아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대속의 죽음입니다. 죗값을 지불하는 게 대속이죠. 그렇죠?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믿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고 내가 살았어요. 그러므로 내 생명이 이거 함부로 다룰 생명이 아니요. 되는 대로 살다가 그저 억하고 죽어버리면 끝나는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 몇 푼 없다고 뭐 가치가 갑자기 떨어지는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실직했다고 해서 갑자기 그저 살 의미도 없는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지불하고 나를 사신
너무나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보다 더 고귀한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의 한생입니다. 함부로 보지 마세요. 십자가의 죽음이 뭡니까? 화목제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다 처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참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아가페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저주스러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심판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주님이 눈앞에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자기가 스스로 죽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제는 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의 소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정말 원했다면 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죽음이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놓고 영광이라고 해석을 하셨어요. 아, 이 십자가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무서운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니까 이 십자가는 나에게 있어서 영광이다. 주님은 그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뭘 보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 1절 잠깐 보세요. 그 하늘을 우르르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하고 난 다음에 무슨 말씀이 따라 나옵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러죠.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어서 이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했단 말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아들이 먼저 영화롭게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영화롭게 된다는 게, 아들이 영화롭게 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여,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죽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뜻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비록 두렵고 고통스러운 죽음이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기에 그 십자가를 자기의 영광으로 보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주님의 마음 밑바닥에 기쁨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목전에 두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믿어지지 아니하는 거 하나 있죠. 17장 13절에도 내 기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뭡니까?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15장 11절도 똑같이 내 기쁨이라는 말이 나오죠. 참 이상합니다. 신비스럽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공포에 떠시는 예수님 마음에 이 기쁨이 있다는 말입니까? 이건 너무 신비스러운 거예요.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 기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하면 자기의 십자가를 무엇으로 보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영광으로 보는 데서 나오는 기쁨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도 우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 이것은 나에게 영광이야. 그러므로 영광이야 하고 십자가를 보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소원, 마지막 소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예수님처럼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7장 18절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자, 이 말씀을 바꾸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옥 하느미를 세상에 보내었고 여러분 자신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것을 우리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 보냄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나의 직업을 가지고 예수님 증거합니다. 내 가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나의 자녀들이 자라서 장차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펴게 합니다. 내가 돈 벌어서 쌓아놓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 쓰임받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여기에 우리의 모든 생의 구심점이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려면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어떻게 마셔야 합니까? 예?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어떻게 마셔야 합니까? 먹으면서도 주님, 굶주리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덜 먹고 그들을 도울 수가 있다면,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만 있다면 주여 내 것을 나누어 먹기를 원합니다. 이런 심정 가지고 먹으면 먹는 것 자체가 누구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죠. 마실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먹고 즐기는 것을 넣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만 먹고 즐기고 배를 두들기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냐? 아니야. 나는 적당하게 먹으면 돼. 하나님이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아직도 영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나에 있는 것을 나눌 수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스스로가 물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사는 자들이라면 우리 각자에게 있는 십자가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옥 목사에게도 십자가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구심점이 없으면 이 십자가는 불평덩어리요, 애물단지요, 없어지면 좋겠어요. 하루빨리 눈에 안 보이면 좋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안 없어지고 아무리 소원해도 그대로 내 어깨에 있는 십자가라면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고통에는 뜻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느 집사님처럼 내가 너를 다듬어서 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가 준비한 프로그램이다, 만약에 그런다면, 아 하나님, 나 자식 때문에 이렇게 고통하는 거, 이거 없었더라면 나는 신앙생활 바로 안 하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도 안 가지고 지금 한참 신나게 젊음을 아마 띄고 있겠죠. 그런데 이 자식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다듬어져서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엉뚱한 사람이 된 거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나에 있는 십자가가 뭐요? 영광이죠. 나의 영광이죠. 그럴 때 내 마음에 뭐가 솟아나요?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십자가가 뭡니까? 그 십자가를 다시 해석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십자가를 다시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 십자가가 뭔지, 그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것이 있었기에 내가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 때문에 그래도 주일날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겸손한 사람이 된 거 아닌가요? 그 십자가가 있기에 내가 그래도 진지하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질문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렇다면 그 십자가는 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예수님의 대패와 끌로 깎고 다듬는 십자가가 없으면요, 이 거칠고 비틀린 생목 같아서요, 내 마음대로 살지요, 내 영광 위해서 살지요, 하나님 아버지 영광 사치스럽게 생각 안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십자가가 있기에 이만큼 다듬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면 그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다는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 있지 않냐면 모든 십자가는 원망과 고통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최고의 소원입니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죽을 때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죽을 사람입니까? 저는 조형 미술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좀 사람이 둔해가지고. 조형 미술, 예. 약간은 알아요. 그러나 잘 몰라요. 이 조형 미술을 하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미국 이민을 갔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작품 활동을 해가지고요. 인정을 받아서 세계 100대 조형 건축가로 선정이 될 정도로 아주 탁월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한참 뭐 인생을 참 엔조이하고 있는 젊은 나이에 그만 식도암이 걸렸습니다. 갑자기 식도에 암이 생겼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겨서 못 먹죠. 그러니 몸이 계속 마르죠. 나중에는 뭐 최악의 상태까지 갔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해요. 호스로 코로 입에 끼워가지고 겨우 뭐 죽 같은 걸 좀 넘기는 정도고요. 그래가지고 온몸이
바짝 말라가지고 이제는 살 소망이 없어 의사들도 손들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장례식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요. 이분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제 죽음의 소나기가 계속 자기 목을 바짝바짝 조여매는 것을 느끼면서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내가 한 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무리 뜯어보고 이리 쳐다보고 저리 뜯어보아도 양심상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가 한 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예술 분야를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뛰었지. 그리고 신앙생활은 그저 뭐 교회 다니는 정도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 예술 분야에서 뛰었고 내 인생을 지금까지 달려왔다고 말하기에는 양심상 대답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병상에 누워가지고 야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서 대답을 할까 이렇게 하면서 고민을 하고 답답해하고 있는데 자기 가족이 하루는 연병과학기술대학의 김진경 총장이 미국에 와서 한 설교 테이블 하나 구해가지고 와서 들어보겠느냐고 그랬습니다. 이 테이블 레코드에 끼워줄 테니까 누워서 한번 들어보겠느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들어보자고. 병상에 누워서 듣고 있습니다. 뭐 그 내용은 뭐 잘 알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 뭔지 압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음으로 양으로 직접 간접으로 전하는 삶을 구심점에 두고 인생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은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고 싶으면 여러분 연병과학기술대학으로 오십시오. 거기에 오면 중국의 젊은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장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은 썩는 미랄이 될 수 있습니다. 오십시오 하는 일종의 도전과 초청의 설교였습니다. 아 그런데 그 설교를 듣는데 가슴이 그냥 아픈 거예요. 하나님, 진작 내가 이것을 알았으면, 그런데 지금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테이블 들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손이 이상하게 그 차갑고 메말라 있던 손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참 이상하다 속으로 느꼈는데 아, 그 다음에 설교 다 듣고 그날 저녁을 넘기고 났는데 갑자기 음식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앉혀달라고 해가지고 죽을 또 먹었어요. 호수를 뺐어요. 아 그리고 며칠이 지나는데 계속 점점 몸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요. 의사들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케이스 스터디를 해야 될 너무나 기가 막힌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한 달 이상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드디어 회복이 되어가서 걸어다니고 그 다음에 뭐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그게 완전히 아직 원기를 완전히 회복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느 정도 거동이 가능해지자 이 양반 가방 싸가지고는 자기 부인하고 연변에 나타났습니다. 야 나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내 몸을 던져보자. 나의 전공 분야를 살려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 남은 인생 살아보자.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그렇게 살아보자 하고는 거기에 달려와가지고 드디어 그는 연병과학기술대학 건축과 교수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권길중 박사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전공이 뭡니까?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가난합니까? 부합니까? 관계가 없어요. 오직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소원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에 내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것이 나의 소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생은 그 소원의 소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어질 것이고 전개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도 여러분의 가슴에 이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녁에 주무시다가 갑자기 눈을 뜨면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네. 여러분이 다음에 세상을 살다가 목숨이 이제는
떠나는 마지막 순간이 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있는 기도 제목은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원 가지고 자녀 키우십시오. 이 소원 가지고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십시오. 이 소원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물질을 쓰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쓰십시오. 여러분의 젊음을 쓰십시오. 인생은 짧습니다. 되는 대로 살다가 끝날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 바쳤어요. 예수님 생명보다 더 고귀한 가치를 가진 나의 생명 함부로 쓰고 함부로 여러분 낭비하다가 하나님 앞에 얼굴 들지 못하는 부끄러운 사람 되지 마세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 남은 여생을 살면 우리 내면에 기쁨이 솟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모르는 기쁨이 솟을 것입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밝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 듣고 머리 숙였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양심을 흔들어 깨워서 지금까지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왔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성령이여, 오늘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남은 생이 얼마 되는지 알 수 없사오나 주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생명을 함부로 살다가 낭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의 남은 생이 고스란히 드려지는 산재물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면 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시고, 나의 십자가를 나의 영광으로 볼 때에 예수님의 마음에 있던 그 기쁨이 우리에게 샘처럼 솟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